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? 예수 믿는 사람인가?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. 되기 원합니다. 입술로만이 신자 되기 원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런 나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? 우리는 가야 할 곳 한 곳 있습니다. 같이 가게 되는 그거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겠습니다. 그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.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 집입니다. 아니 온 인류의 아버지 집입니다. 아버지 집 우리 다 함께 갑시다.
채워진 그 집, 면류관 쓰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 우리 함께 갑시다. 아멘. 오늘 우리 자녀 하나 더 부르신 후에 말씀 생각하겠습니다. 이와 같을 때에는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.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울 수밖에 없어요.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나의 삶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됩시다. 하나님께서 말씀,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항상 기뻐하라. 항상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데 때로는 걱정거리가 생겨요.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? 그 걱정거리 생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.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. 언제? 언제? 기도할 때만 기도? 아니,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. 쉬지 말고. 아니, 밥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. 응애? 그러시겠는데 밥 잡을 때는 밥 먹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 먹는 거예요. 심지어 싸울 때도 너가 이렇게 어쩌고 막 그러면서 싸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싸워보세요. 싸울 때나 아따 네. 그럼 싸울 때 남을 헐뜯을 때 어떡합니까? 너가 말이야. 아 이러는데 이 손가락 한 거는 상대편을 가리켰죠.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죠. 그런데 이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편 허물 하나를 보고 아 너가 그러는데 내 자신은 허물이 더 많아.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내 눈에 있는 뭘 빼고? 덜보를 빼고 난 후에 상대편의 눈에 티를 뽑으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상대편의 허물 하나 조그만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 치지만은 나에게는 더 그보다 더 큰 허물이 더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런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, 불평하는 사람은 기뻐합니까? 아니, 불평하는 사람은 짜증 내는 거예요.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.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. 고맙다. 그래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한다고요? 우리 찬송합니다. 이와 같은 때에
저 사는 우리 오늘